보건당 최규홍 선생님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오후에 또 이제 황선남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들 그 아주 소중한 공연을 듣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선 이유는 황선남 공연을 하신 황선남 선생님께 멋진 공연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는 소리, 경기 소리입니다. 아리랑을 좀 준비해 봤어요.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해서 드린 거는 제가 앞에 쪽에 제가 소리할 곡입니다. 두 아리랑이라고 하고, 아리랑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두 아리랑 하면 안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봉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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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이게 봉주 아리랑이에요. 그래, 이런 아리랑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처음 하는 소리는 두 아리랑.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나왔던 두 아리랑을 제가 먼저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본주 아리랑을 중머리에서 새마치까지 느린 데서 조금 빠른 장단까지 변형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제가 소리를 한번 들리고 소리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선 아라리라고 있어요. 정선 아라리는 이 정선 쪽에 동부 민요로 들어가고 강원도 민요로 들어가는데 그 메나리 토의 소리라 해서 뭐 귀음을 많이 섞어서 하는 정선 아리라 지역의 소리입니다. 지금 정선 아리랑이라고도 하고, 근데 전에부터 제일 아리랑 중에 제일 오래된 소리가 정선 아라리. 그 소리를 이따가 조금 이제 초음을 내보시는 거겠지만 한번 저하고 1절, 2절까지만 한번 배워보시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부활이랑부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소리 중에 뒤에 한번 정선 아라리를 한번 오늘 아니면 미녀 소리 음을 한번 내보시는 겁니다. 한번 그 소리가 아리랑인데, 자, 이 소리는 보통 뭐든 아리랑 아리랑 이러지, 이거는 코소리를 많이 내는 소리를 말하자면 매나리 토의 소리라 해서 코소리를 좀 많이 내는 그런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가 잘 안 되고 음만 따라 하시면 돼요. 음만. 아직 박자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처음이니까 한번 제가 한 마디씩 할 때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아, 아리라. 제가 여기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남자 키로 하려면 너무 가라앉아서 소리를 내기가 힘드니까 적당하게 좀 여자 키에서 조금 내려서 한번 해볼게요. 아, 아리랑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나도 해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끔. 예. 알아예? 아. 눈이 올라.
여기 마스크를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이 소리를 들으신 기억이 있나 봐요. 좀 음이 좀 익혀져 있으세요. 제가 자 2절까지 제가 접어왔는데 2절은 눈이 올라나 하고 또 틀리면 음이 내려서 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요. 아우 이렇게 내려서 하는 소리니까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아우라 Okay.
참고자. 선생님이 원래 저 환상님께서 그 설장부터 명예세요. 서서 치는 그죠? 전국에서 뭐 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러 많이 오시고 서서 치는 장. 그거를 설장부로. 그리고 또 배신국에 또 명인이세요. 그래서 배신국은 또 우리나라에 몇 명이 안 된다 하십니다. 그걸 제대로 하신 분이 다니고. 그래서 배신국. 아, 배신국.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거. 네, 회신국이라고. 배신. 깽가리 들고 치는 일심으로 정년은 건강세계라. 이 소리가 이 부모님께 효도를 못한 효도하자는 그런 뜻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불가조의 절에서 많이 하는 소리지만 우리 부모님 존경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좀 배신국 조금만 배신국 들려드릴까요? 회신곡도 모르시나? 회신곡도 다 하시고. 제 회신곡은 제가 그러면 인생의 길. 이제 회신곡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저승 가는 길, 뭐 부모 은 존경 여러 가지 있는데 인생의 길이 조금 짧아요. 짧은 소리를 조금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깽가리는 안 가져와서 장구로 장단을 맞추겠습니다.